볼보가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초과 달성했다. 사진 볼보 자동차 코리아 볼보가 자회사 폴스타와 함께 유럽연합 EU의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규제를 초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자동차는 유예기간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초과 배출량 1km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령 CO2 배출량이 96km으로 1km 초과한 차량을 100대 판매할 경우 9,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볼보는 EU의 CO2 배출량 규순수 디젤, 가솔린 엔진을 마일드 하이브리드 M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로 대체하고 순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선보였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CEO는 볼보차 그룹의 미래는 전동화에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전 세계 판매의 50% 순수 전기차, 나머지는 하이브리드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전기차 XC40 리차지도 출시했다. 올해 1분기 유럽 전체 판매량 4분의 1 전기차 자회사 폴스타도 올해 초 폴스타 1을 선보였다. 볼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초과 달성한 만큼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수익은 우선 포드와 풀링 협약을 맺었다기로 했다. 한편 볼보는 2025년까지 자동차 당 배출가스를 2018년 대비 50? 소시키고 자동차 생애 주기당 탄소 배출량을 40? 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2km, 2050년 10km로 꾸준히 강화되는 EU 코2 규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SESUNGL 환경.com 기사 제보 및 자료